하늘이 맑습니다. 오늘 두부 삼촌네 방앗간에 왔습니다. 오, 깨끗한데요. 네, 와, 콩 뭐 두부 보이고요. 네, 두부 삼촌네 방앗간 100% 국산 콩, 국산 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두부와 누룽지가 그리고 참기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미, 흑미, 보리, 귀리, 현흑보기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참기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참기름. 네, 그리고 수제 누룽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쌀을 생산하고 도정하고 현미를 만들어서 밥을 짓고 누룽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 판매하고 있는데요. 간식, 다이어트, 환자식, 예방, 치유식 이렇게 해서 선물용품으로도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영업시간이 적혀져 있네요. 전화번호하고 깨끗한 두부 삼촌네 방앗간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상품들이 깨끗하게 진열되어 있는데 너무 정갈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씨앗도 귀리, 뭐 콩가루, 흑임자가루, 참깨 가루, 통깨, 그 다음에 유정란까지 엿기름도 팔고 있고요. 찹쌀가루, 그리고 둥글레차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리차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제 누룽지죠. 누룽지 저 좋아합니다. 귀리 한번 먹어보고 싶고요. 흑미도 좋고요. 현미, 보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참기름류가 사이즈별로 있네요. 들기름 8,000원, 참기름 9,000원, 그 다음에 5,000원짜리 좀 작은 병 이런 것들이 패킹이 되어 있는데요. 패킹, 선물용 패킹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묵 종류, 도토리묵, 두부 이런 게 있고요. 원산지 다 있고요. 정말 이렇게 현대식 그런 그 방앗간, 우리 옛날 전통시장에 가면 좀 이렇게 낡은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깨끗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토리묵이 저 진열되어 있네요. 아우, 여기도 너무 예쁘다. 도토리묵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부부가 엮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기름 짜고 있고요. 예. 캐릭터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현미, 흑미, 보리, 귀리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참깨 짜는 기구이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깨끗하고 제가 조금 늦게 왔는데요. 여기도 한번 이렇게 보면 여기는 누룽지 만들어 봤어요? 네. 진짜로 꽉 눌러 봤어요? 그거 못해보고요. 아빠 공간인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묵수는 그런 농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작동법에 의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도토리묵이 있고요. 여기는 순두부가 있어요. 순두부, 국산 두부로 된 순두부가 패킹되어 있는데 순두부는 어떻게 먹는 게 좋아요? 순두부는 그냥 간장에 잘라서 간장에 찍어서 바로 그럼 좀 따뜻하게 먹어야죠. 따뜻하게 먹으면 좋죠. 이걸 그럼 렌즈에다가 좀 찡하면 된가요? 아니, 뜨거운 물에 좀 이렇게 살짝 담가놨다가 뜨거운 물에만 살짝 담가도 되니까. 이거는 유통기간이 얼마나 됐죠? 10일 열흘 정도. 네. 묵은요? 묵도 10일. 묵도 네. 먹는 건 똑같아요? 딱 잘라서 따뜻한 물에다가 따뜻한데 달지 말고 그냥 묵은 좀 차가워도 되니까 약간 미지근. 탱글탱글하죠? 네, 탱글탱글. 그렇구나. 이거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한 3개월.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네. 지금 한 30대? 40대. 그러세요? 40대. 그러시구나. 네.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보고요. 지금 몇 년 되셨다고요? 뭐가요? 하신 지가. 이제 3개월. 이제 3개월. 아직 초보 기름이네요, 초보 기름. 아, 그러죠. 물론 누구든지 처음 마음을 변치 말아야 돼. 처음에 만들 때가 가장 최고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게 세월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또 느슨해지는 게 있으니까
처음에는 정말 좋은 물건 엄선해서 좋게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구나. 네. 예. 몇 시까지 이렇게 아까 써져 있었는데. 아, 저희 아침 한 7시 네. 시작해가지고요. 네. 이제 저희가 따끈하게 만든 두부 판매되면. 그럼 주로 인근에서 많이 와서 사가시는 거예요? 네, 저희 네. 그 점심 타임하고 저녁 타임 때 주로 많이. 아, 점심 저녁에? 네, 따끈따끈. 그 뭐 인터넷으로 그 저기 그 오픈 해갖고 재밌는 영상 만들어 주셨던데. 네. 예. 정말 저 아, 멋지다. 아이들이 만든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저희 아, 많이 만드시라고 하시죠. 네. 그럼 앞으로는 그럼 인터넷이나 그런 어떤 마켓으로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고 싶은데요. 주문은 온가요? 아, 주문은 이제 전화로 주로 이렇게 드셨던 분들, 또 네. 이제 사가신 분들 많이. 그럼 이렇게 해주셔. 패키지로 이런. 네.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아, 네. 예. 그러시구나. 네. 그럼 이게 거의 그 이 지방에서 생산된 참깨 들깨로 하시는 거죠? 참깨 들깨는 실사. 저기 뭐 두부만. 네, 두부만. 누룽지는 누룽지는 아니죠. 국산으로 이제 엄선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좀 이제 짜는 방식에 따라서 맛이 좀 차이가 있나요? 있죠. 아, 아무래도 짜는 그 기름 짤 때 그 기계 온도라든가, 예, 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하여튼 100%인 거죠, 이건 다. 예. 네. 첨가물 없이. 예, 네, 그렇구나. 선결된 이런 곳이고. 저게 귤인가요? 여기 현미 누룽지. 나락이요, 나락. 현미 나락. 아, 현미. 이 나락으로 직접 저거랑 누룽지를 만드는 건 아니죠? 이걸 도정을 해야죠. 아. 그럼 작은 방앗간이네요, 이게. 네, 그렇죠. 에이, 조금씩 조금씩 현 여기서 즉 곧바로 도정을 해서 네, 5분도로 해서 예, 바로 누룽지를 그날. 만든다. 그날. 즉석으로 네. 그렇구나. 예. 여기 이상 예. 그 한평에 있는 두부 삼촌네 방앗간 방문한 김우련 시인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와, 가버리네요. 쌀눈이 보인다고요? 네. 네. 네, 이런 것들이 다 쌀눈이에요. 검은 게 다. 아, 쌀눈. 보인다, 보여, 네. 보여. 네. 아, 아, 네. 이런 것들이 쌀눈인데, 실상 일반 우리 백미 같은 경우는 네. 쌀눈이 없잖아요. 네. 그냥 하얀 백미. 그래요. 보여요. 영양가를 넣죠. 네. 영양성 얘기 최고죠. 그러니까 현미, 흑미, 귀리, 보리가 있는데, 현미가 가장 맛, 가장, 어이구. 가장 맛있고 그렇다 이거죠. 맛있는 것인데 다 맛있는. 달달하니까 맛있다고 해야 되나? 고소하다. 고소한 맛이. 아 지금 저 세 개째 먹는데 한없이 들어가겠는데 이게 이제 밥은 원래 그런 이게 이제 누룽지가 되면서 알칼리 음식으로 변하면서 뭐 다이어트 그래서 다이어트란 말이 나왔거나 밥 배는 부른데 네, 살이 안 찐다. 살이 안 찐다. 네. 아 그래서 난 왜 다이어트란 말이 써져 있나 했더니 그래서 다이어트란 말을 하셨구나. 그런답니다. 다 분해되고 누룽지가 네. 되면서 특이하네. 그게 누룽지가 되는 과정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거네. 말씀하시면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왜? 순두부요? 순두부인데 이제 막 만들었네. 부드럽다 진짜. 나는 맵다. 너도 알았잖아 뭐 어디야. 먹을래요? 이 맛이야 바로. 와. 근데 두부가 그냥 두부만 해도 달달하네. 이것 하나 먹어. 아 먹어. 하나 먹어. 다시 먹어. 다리네 다리. 맛있다. 이거 먹을 거야. 진짜 두부. 흥냉땡 그래. 나무야 맛있어.